Let's get going. Let's put some fire in this rocket. 미국 보잉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가 현지 시간 5일 무사히 발사됐습니다. 비행 15분 후 우주 비행사 두 명이 탄 캡슐이 로켓과 분리돼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Tens of thousands of parts that have to work on the spacecraft, on the launch vehicle, and on the ground, and even the weather has to work for us. And today it all lined up. 25시간 후인 한국 시간 7일 새벽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고 약 8일간 우주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 발사는 이전 3기 끝에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6일에는 카운트다운 2시간을 앞두고 발사를 연기했고 이번 1일에도 카운트다운 3분 50초를 남기고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번 비행이 최종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경쟁사인 스페이스X보다는 4년이나 늦어진 상태입니다. 나사는 2014년 지구 저궤도 유인 운송을 민간 기업에 맡기기로 하고 보잉과 스페이스X와 각각 약 5조 7천억 원, 3조 5천억 원짜리 유인 캡슐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은 2020년 유인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나사를 위한 수송 임무를 9차례 수행했습니다. 보잉의 이번 시험 비행이 성공하면 나사는 내년부터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의 수송 임무에 스타라이너를 투입할 계획입니다.